태어나서 10살 자지가 나쁜 소리가 아니여. 학문이여요, 학문. 거지한테도 배울 게 있다 이 말이여. 잘할 자. 따라해봐. 잘할 자. 땅지. 땅지. 땅을 딛고 자라난다 그래서 자지요. 따라해봐. 자지. 자지. 어이구. 이 남자들은 나이별로 이 물건의 기호가 다 달라. 응? 태어나서 10살까지 뭐라 그래? 꽃추라 그래. 꽃추. 아이고 꽃추. 따라한다. 꽃추. 꽃추. 옳지. 이제 10살부터 20살까지는 스스로 잘한다. 그래서 자지 시작. 어이 잘한다. 근데 20살부터 40까지는 결혼을 해.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린다. 그래서 나라에서 한자로 죽여줘. 혹시 애들이 있을지 모르게 내가 순식간에 지나간다. 잘 들어? 청양고추. 들었어?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자. 시작. 아이고 잘한다. 40부터 60까지는 이제 그 애들을 키워가지고 시집장가를 보내느라고 고생했어. 나라에서 넉자로 늘려줘. 이것도 좀 수준, 수위가 높아. 잘 들어. 애들이 못 알아듣게 할게. 저 대가리. 저 대가리. 시작! 아이고 잘한다. 60부터 70까지는 이제 이거는 수위가 좀 낮죠. 이 60부터 70까지는 따라해. 물건.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잖아. 속상 아이고 저 물건. 저 물건 어디 갖고 했으나. 씨발 집에 놔두면 불안하고 대꾸라면 귀찮아고 했으나. 물건. 물건. 남자들아 잘해라. 70부터 90까지는 따라한다. 연장. 왜 연장이? 그때는 이제 창고에다 처박아 버려. 그리고 이제 90부터 100살까지는 잘 들어! 적당히. 왜요? 왜 속했어요? 신경 쓰이고. 아, 쭉쭉이 하면 달라고? 네.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우짜님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해라. 고마워.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주신 것들도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 안 주는 것들 말고.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말을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거지한테 만 원 주면서 의논을 한다. 의논해. 여보, 제가 만 원 줘야 되나 말해. 아니, 아침은 주지 마. 염병을 한다. 의논은 언제? 집 살 때, 차 살 때, 딸, 아들, 장가, 시집 보낼 때 의논하지. 만 원짜리 하나 주나 말아라 의논하냐? 의논하냐?